예, 네, 얘기해 보세요. 뭘 짜지? 자, 백반집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니까 잠깐만, 야심차게 재밌는 걸 하나 짰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짜. 야, 세미야, 너 바쁘니까 우리가 널 위해 재밌는 걸 짰어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들었어. 얘기해봐. 주변 개그우먼들한테 이제 세미 대신 혹시 들어올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볼 거예요. 영희야, 누가 너네랑 하냐고. 아니야, 나 좋아하지. 누가? 너는 아니, 너는 민고리심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지원이 얘기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없이 우리 없는 거. 나 없는 거. 아, 너 왜냐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해. 그러면 아, 만약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너 진짜 빠져. 아, 야 약속. 자, 지원이 얘기하면 전화 해보도록 할게. 아, 지원이 너랑 잘 맞아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어. 좋아할 거야. 여보세요. 지원아 뭐해? 나 지금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세미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어. 아, 진짜? 왜냐면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어. 왜냐면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멤버 한 명을 세미 자리를 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추천, 너를 얘기를 했거든, 진주한테 일단. 나를? 근데 진주가 너무 좋대. 진짜 너무 잘 맞을 것 같대. 또 너랑 나랑 잘 맞으니까. 너 한번 어떻게 생각해봐 줄 수 있어? 진지하게 말하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도 두 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 것 같고 하니까 너가 딱 제격이더라고. 근데 나 진짜로. 언니랑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는 너무 헛갈리고 그리고 내가 진주 언니랑 대화를 해봤는데 언니 이상 대화를 못하겠거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 그리고 아니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야? 아 진지하게 언니들이 너무 그러면 이렇게 단칼에 하지 말고 하루 정도 생각을 좀 해봐줘. 아니 안 됐어. 아, 알았어, 고마워. 너야! 야, 내가 나한테면 안 돼! 야, 또 해봐, 또 해봐! 야, 잠깐만. 진짜 백마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그 백마 누구? 백마, 이예림 가자. 아, 예림이 안 돼. 왜? 아, 예림이 텐션 나빠졌잖아. 아, 근데 예림이가 우리 엄청 기빨리 하잖아. 맞아. 지도 텐션 높으면서 우리 만나면은 막. 근데 여기 들어오면 잘 되는 자리인 줄 알아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한번 보자. 안 꼬시지 마. 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안 꼬시고 그냥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볼게. 있어? 왜? 우리 백마TV 때문에. 백마TV? 아니 요즘 쌤이 진짜 너무 바쁘잖아. 쌤이랑 최근에 같이 카페에서 너네랑 수다 들었다는 거에 약간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어. 그게 최고의 프로필이지 우리한테는. 그치 쌤이랑 나는 커피도 마시는 사이다. 그니까 그런 타이틀로 살고 있어 요즘에. 아니 진심. 근데 쌤이 나갔어. 니멜 렐레 레이로는 뭐야?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좀 반영구적으로 나가긴 했는데 지유랑 나랑은 약간 ADHD가라잖아. 그러니까 약간 결정장애가 있고 약간 이런데 이제 너랑 쌤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아 그치. 그래서 약간 같은 백마니까. 그치 나도 90이잖아 원래 백마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90이니까 우리가 너 이제 뭐 우리 새 멤버가 되면 어떨까 그냥 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박세미가 아니라 그냥 이예림인 거지. 너무 부담스러운 타이틀 아니야? 세미의 제2의 멤버가 연예림이면 약간 너무 타이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2가 아니라 나는 그냥 연예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170을 맡고 있지만 이제 191도 필요하거든, 솔직히. 야, 왜 자꾸 190 달고 하는 거야? 나 190이야. 돌아서지 말고. 아니, 멜렐레네. 조금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연락했지. 그러면은 나도 사실상 부담스럽긴 하지. 세미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3년 동안 했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세미가 막 편집을 다 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편집을 한번 배워볼까? 아니 우리 편집자 있어. 아 그래? 편집자 있어. 그러면은 ADHD를 치료를 받아야겠다 내가 아무래도. 근데 너 약간 긍정적인 거야? 아 나야 영광이지. 후발주자면 이거는 대영광. 야 내가 더 영광이다. 나 진짜 역시 우리 진짜 15년. 야 잠깐만. 야 너가 네 지금 내 자리를 깨찬다고? 야 예림아. 야 장난 아니야. 야 됐어. 내 자리는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아가리 단점. 으아!
되죠. 근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 후보에 올릴게. 일단은 일단 예리 후보. 후보. 야, 지워봐. 여림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세미가 뭐야 갑자기 내 얘기를 다 들은 거야. 나는 그래서 세미 원하는 줄 알았잖아. 야. 끝까지 뭐. 야, 나 갑자기. 야, 칭찬만 했지. 이거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세미가 잘 안 됐어도 우리가 제안했으면 들어왔을 거야? 와, 야, 얘 노리고 있네. 야, 예림아, 그러면은 안 되겠다 들어와라. 야, 그냥 들어와. 야, 진짜 들어와, 진심. 들어가라. 세미 대신이라고 하면 약간 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 그 자리라고 얘기 안 해야겠다. 누구야? 수진 선배. 여보세요? 아, 또 내 전화 또 바로 받는 것 봐. 아, 진짜. 이거는 전화 받아야 돼. 그 세미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 백마TV 하는데 그래가지고 세미가 나가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멤버 한 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진주도 너무 좋대. 그래서 언니는 어때? 백마TV 같이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언니랑 같이 하고 싶거든. 난 너무 좋지. 아, 그러면은 진짜 근데 내가 해도 돼? 아니 근데 우리는 언니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진주가 생각한 사람은 또 지영 언니더라고. 진주는 지영 언니를 말해서 둘이 약간 오디션. 아, 그러네. 둘이 좀 의견이 좀 그렇게 갈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언니고 진주는 지영 언니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야? 오디션 내용이 뭐야? 아,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연기거든? 괜찮아. 나 몽골 좀 할 수 있어. 몽골? 어떻게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면 나는 계속 언니를 어필하고 있거든. 나는 어필할 수 있어. 나 몽골 연기 잘해. 나 시력 겁나 좋아. 나 시력 2.0인데? 언니 그 지영 언니 는 이제 그 또 진짜 외국 사람 같잖아. 반칙이잖아 그 사람은. 근데 타고난 거랑 능력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일단은 나는 진짜 언니가 나는 가장 최적화인데 일단 오디션 날짜를 우리가 잡을 건데 혹시 여기에 응해줄 수 있어? 나 할게. 근데 그 미리 얘기해줘 일주일 전에. 왜냐면 나 진짜 준비를 좀 해야 돼가지고. 진짜 존나 떨린다. 언니, 우리가 그날 촬영 끝나고 해야 돼서 천안? 이쪽인데 괜찮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다 괜찮아. 알았어, 언니 고마워, 연락할게. 알겠어, 고마워, 진짜로. 영광이야, 진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나 울어. 내가 진짜 울어. 이거 업로드 전에 박생이 자리 오디션 맞아. 졸라 웃기겠다. 아, 야, 진짜. 야, 야, 지원 언니 해가지고. 야, 지원 언니 지금 전화. 일단 지원 언니 하고 나중에 우리가 업로드 하기 전에 찍자. 그리고 졸라 웃기다. 아, 진짜. 그 사람이 되면 쌤이야. 너 나가. 진짜 나가는 거야. 아, 지원 언니 간다? 싫어해. 근데 그러고 우리 진절머리. 언니 뭐해? 나 술 마셔. 아니 언니 근데 아니 그냥 우리 쌤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지. 근데 쌤이 나갔거든.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좋게 그냥 너무 바쁘니까. 또 이제 지우랑 나랑 결정장애가 있다 보니까 둘이서 운영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치, 힘들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 멤버 고민을 졸라 했는데 우선 지우는 수빈 선배를 계속 이제 미는 거야. 아, 수빈은 텐션이 맞는데 수빈 약간 결정장애 있어. 수빈 그러니까 난 그래서 언니를 추천을 겁나 했단 말이야. 일단 나 기빨릴 것 같긴 한데 노력해볼게. 진짜 언니 우선 그럼 약간 긍정적인 거지. 나쁘지 않지. 왜냐면은 너 친하고 지우도 친한데. 근데 우리가 또 있잖아 막 그냥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보다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많다고? 우리 이제 디렉도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외국인 연기를 좀 잘해야겠다고. 우리 진짜로 지우랑 나랑 나야. 100% 나야. 이거 오디션 볼
볼 필요도 없어. 오디션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뭐랑 뭐 오디션을 막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뭐 여러 명 지원했다니까 나는 그래서 백마 공채로 나는 언니를 특채로 뽑고 싶은데 이제 또 수빈 선배가 근데 몽골 연기를 좀 잘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나도 언니가 이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제가 최고예요. 제가 진짜 백마TV에 들어간다면 나 한국 국적 버리고 무조건 필리핀 국적으로 갈 거예요. 아니 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언니 그래서 우리가 아 뭐 오디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주말에 그냥 언니가 뭐 지금까지 준비한 개인기들이나 이히힝 뭐 이런 거 구호 같은 거 조금 특이하게 하는 거 조금 볼 수 있을까? 이히힝 이거 있잖아 이거를 조금 뭐 유니크하게 뭐 조금 짜온다던가 약간 이러면은 좀 솔직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 그러면 언니 그러면은 나 그 정도로 열정적이다. 그 주말쯤에 그 전에 연락을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그래 무조건. 내가 진짜 강하게 어필할게 언니. 내가 조금 입김 불어넣게 알았지? 되게 진짜 우리 동이다. 알았어 언니. 언니 내가 그 오디션은 아니고 그냥 잠깐의 미팅 시간을 공지 줄게. 응. 알겠어. 야 그리고 지영 언니 심지어 야 아까 이 봤지? 생각했다.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저희가 오디션 한번 찍을게요. 자 1기 백마 공채 오디션 저희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쌤이 마지막 영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쌤이야 잘 가. 내가 맞추지. 야 지영 언니 연기잘하지. 에너지 좋지. 와 이거 진짜 아가리 타가요. 백마TV.